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푹 빠져 있는 제가 애정하는 몇 가지 신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계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신고 있는데, 특히 이번 여름에 정말 예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부터 부츠, 로퍼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컨버스 제품인데, 제가 신고 다닐 땐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좀 많이 더러워졌네요. 이 제품은 제가 작년 봄에 구매를 해가지고 올해 정말 많이 신었던 제품이에요. 소재라든지 디자인, 색감 같은 게 전체적으로 딱 보기만 해도 봄, 여름에 딱 신기 좋게 나온 신발인데, 근데 컨버스가 되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긴 할 텐데 착화감이 막 편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신발이 또 이제 굽이 살짝 있단 말이죠. 보통 로우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굽이 있으니까 좀 되게 무거워요. 이게 엄청 단단하단 말이야. 그냥 고무, 딱딱한 고무 그 자체. 그래서 기존의 컨버스보다도 신었을 때 조금 더 피로감이 잘 오는 것 같아요. 무거워. 저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US 사이즈로 했을 때 5.5 사이즈 샀는데, 제가 볼이 되게 넓은 225, 230 사이즈이긴 한데 이거 되게 좀 크게 신었던 것 같아요. 또 얘가 무겁다 보니까 좀잘 벗겨지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 갈때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최근에 좀 많이 신었던 컨버스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도 컨버스 제품이고, 이거는 워낙에 또 이제 베이직한 제품이라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품 신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똑같은 색감 로우까지 구매를 했는데, 신어봤을 때는 사실 로우보다는 하의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코디하기가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게 무난하게 여러 코디에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네이비 색감은 특히나 사계절 가리지 않고 또잘 어울리잖아요. 뭔가 데님 같은데 데님이 아닌데 블랙도 아닌 것이 되게 좀 세련되게 예쁘게 빠진 느낌? 만약에 컨버스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네이비 컬러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무난하게 진짜 잘 신어집니다. 다음 운동화는 바로 이 제품인데, 제가 꾸안꾸 룩북 보여드릴 때 살짝 신고 나왔던 신발인데 되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딱 봤을 때좀 얄쌍한 운동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데이브레이크가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품을 찾다가, 근데 또 막상 딱 꽂히는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은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제품 이미지로 보니까 엄청 새하얗고 뭔가 되게 제가 찾던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받아보고 신어봤는데 완전 예뻐요. 그냥 새하얘요. 진짜 얘도 데일리룩 아무 거에나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착화감이, 어머 세상에,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신발 자체가 엄청 가벼워요. 그냥 뭔가 실내화? 조금 무거운 실내화 느낌? 그래서 발에 피로감도 되게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거 구매하고 나서는 되게 자주 신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은근 또 때가 많이 안 탄다. 그리고 여긴 이 실버가 유광이 아니라 은은한 무광이어서 과하지가 않아요. 진짜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려.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발볼 사이즈가 좀 넓은 편이어가지고 여유있게 신으려고 구매한 사이즈인데, 조금 더 크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더 얄쌍하게 신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어포스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에 막 조던이랑 포스 되게 핫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아리가 좀더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두께감 있어 보이는 신발들을 잘안 신으려고 했는데, 이거 매장에서 그냥 보자마자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이런 라이트하고 화사한 파스텔 톤 색에 좀 빠져 있었는데,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바로 이거 할게요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색감이 바깥은 이렇게 살구 컬러고 안에는 약간 이런 보라색이 들어간 하늘색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코튼 캔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걱정한 것처럼 또 종아리가 짧아 보인다든지 두꺼워 보인 느낌도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다리가 좀 살짝 더 길어 보인 느낌도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여름에는 살짝 더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패션으로 신기 좋으니까. 포스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서 뭔가 그렇게만 입어야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되게 세련된 코디에다가 이거 포스 하나 또 신어주니까 또 되게 까리한 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게 포스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포스의 매력을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담은 부추 두 개를 또 준비했어요. 원래 더운 여름에 부추 같은 거 신어주는 게또 멋쟁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번 봄에 구매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거의 종일 신고 다니는 바이언스 부추 제품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닥터 마틴 제이든 하이 제품을 정말 잘 신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발이 진짜 미친 듯이 피로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사이즈를 너무 딱 맞게 사가지고 종아리 쪽이 살짝 좀 끼더라고요. 사실 그게 좀 살을 빼면 되는 문제긴 한데 살 빼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쵸? 기장은 닥터마틴 제이든 하이보다 살짝 짧고 그거보다 조금 더 슬림 핏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츠 제품을 찾다가 W 컨셉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그냥 미니멀한 디자인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자주 신어서 이게 좀 울긴 했는데 여기 앞코 같은 경우도 되게 귀엽게 둥글둥글한데 과하지 않게 둥글둥글하면서도 약간은 그런 네모난 쉐입 때문에 요즘 정말 트렌디하게 잘 신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장감이 제가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얄쌍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기장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앞으로 부츠 살때딱이 정도의 기장을 사야 되나 봐요. 일단 얘가 전체적으로 좀 넓기가 살짝 여유 있게 펑퍼짐하게 나왔기 때문에 신었을 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닥터바틴을 신다가 이걸 신으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엄청 가볍다는 느낌은 아닌데 신고 다녔을 때 크게 피로감이 없는 무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제화 제품이다 보니까 발볼을 좀 넓혀서 신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오히려 사이즈를 두개더업 사이즈를 시켜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종아리 부분도 조금 되게 여유 있게 들어갔던 것 같고 발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정말 다만 아쉬운 거는 얘가 지퍼가 너무 불편해요. 그냥 봤을 때 일반적인 지퍼인데 이쪽에서 막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신었을 때 너무 편하고 정말 예뻐서 그 정도의 불편함은 까먹을 정도입니다. 제가 조만간 샌들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이언스 제품이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바이언스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레이스업 형태로 되어 있는 부츠 제품인데요. 여기는 마리몽듀라고 해가지고 제가 20살, 23살부터 해서 정말 정말 자주 신는 수제화 브랜드예요. 가로수길에서 그냥 어쩌다 구매를 해서 신어봤는데 발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발볼 넓힘 이런 옵션을 추가한 것도 아닌데 발이 정말 편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되게 잘 신는 브랜드인데 이게 아마 재작년 겨울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잘 신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보면은 약간은 스퀘어 코로 되어 있어서 지금 딱 트렌드하게 신기가 좋았고요. 뭐 트렌드에 상관없이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굽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높지 않는, 그렇다고 또 너무 낮지 않는 한 5cm 정도 되는 굽이기 때문에 데일리하게 신었을 때 정말 정말 편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스커트랑 매치하는 걸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뭐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좀 짧은 팬츠 진짜 그냥 스타일을 얘가 조금 한껏 업시켜주는데 한몫을 합니다. 또 여름에 로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로퍼를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뿐에서 구매한 로퍼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사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신발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사뿐 제품을 많이 신어봤어요. 은근 발이 편하더라고요. 막 엄청 하이힐이라든지 엄청 앞코가 뾰족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가볍게 신을 만한 제품들은 제가 사뿐에서 종종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일단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미니멀하면서도 스커트랑 코디했을 때 정말 예쁠 것 같고, 아, 딱 봐도 검정 양말이랑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일단 디자인이라든지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해요. 가죽이 되게 부들부들, 야들야들, 엄청 물렁물렁하다고 해야 되나? 예쁜 건 당연하고 편하기까지 정말 편한 제품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웠던 거는 딱딱 소리가 아니라 캉캉 소리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소개가 좀 비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좀 가볍기는 해요. 딱 한철 신기 좋은 로퍼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이번 봄 초에 구매를 해가지고 몇번 신었던 제품인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사실 로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거의다 보면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리본 포인트가 하나 깔끔하게 있으면서 색감 같은 게 약간 크림 톤이 살짝 들어간 화이트라서 아, 이거 여름에 신으면 무조건 예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만큼 정말 예뻐요. 그리고 어썸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볼이 넓기 때문에 반 사이즈만 업해서 구매를 하면 되게 편하게 신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좀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굽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즘에는 높은 것보다 낮은 걸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되게 만족감 있게 신었던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삭스랑 연출을 해도 예쁘게 신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목이 긴 양말이랑 매치를 했을 때 약간 좀 레트로한 느낌이 나면서도 너무 귀엽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로퍼 진짜 예뻐가지고 제가 좀 아껴두는 제품입니다. 올 여름에 주구장창 신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총 8개의 운동화, 로퍼, 부츠 제품을 고르고 골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 잘 신고 또 예쁘고 만족도도 높았던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꼭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